안녕하세요. 픽스오입니다. 오늘은 은행 열매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가을이 되면 흔히 볼 수 있는 은행, 그 특유의 향 때문에 피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건강에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. 과연 은행 열매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? 함께 알아보시죠. 은행의 효능. 첫째, 기억력 향상. 은행은 뇌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촉진합니다. 덕분에 기억력이 향상되고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효과적이죠. 특히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질환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둘째, 혈액순환 개선. 은행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어요. 이는 손발이 저리거나 혈액순환 장애를 겪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. 은행 열매는 뇌졸중 후 회복을 돕는 역할도 할 수 있으며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보아 영양소가 우리 몸 구석구석 전달되도록 합니다. 셋째, 눈 건강. 은행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눈 건강에도 좋아요. 특히 황반 변성과 같은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눈 주변의 혈액 흐름을 개선해 시력 보호에 큰 도움을 줍니다. 넷째, 스트레스 완화. 은행 열매 속 성분은 스트레스와 불안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. 여러 연구에서 은행 추출물이 신경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. 현대인들이 자주 겪는 불안과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다섯째, 항산화 효과. 은행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테르펜, 락톤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. 이는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특히 자유라디칼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여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. 여섯째, 청력 보호. 은행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청력 보호에도 도움을 줍니다. 특히 이어폰 사용이 잦은 현대인들에게 청력 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귀는 작은 혈관이 많아 혈류가 중요하니 청력을 지키고 싶다면 은행을 주기적으로 섭취해보세요. 일곱째, 다리 부종 완화. 오랫동안 서 있으면 다리 부종이 발생하곤 하는데 은행은 하지 정맥류와 같은 부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은행이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장시간 서 있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. 은행의 부작용. 하지만 은행은 과다 섭취하면 안 됩니다. 은행 속에는 독성 물질이 소량 들어있어 너무 많이 먹으면 두통이나 어지러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또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. 은행이 혈액을 희석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. 은행을 먹고 난 후에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이 생기면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. 은행 열매는 기억력 향상부터 혈액순환까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음식이지만 과다 섭취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적절한 양을 섭취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니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보세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